광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시인 윤동주 프로젝트가 첫 행사를 갖습니다. 가수 윤형주와의 인연을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하는 장기 구상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남관 해체 복원 과정에서 건물터와 도로 흔적이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은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엄두를 못 냈던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재정도 열악한 신안군이 첫 시행에 나섰습니다. 선박의 건조에서 운영까지 모든 예산도 신안군이 자체 부담합니다. 순천시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습니다. 순천시는 2018년까지 평생학습 시민 참여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시가 시인 윤동주와 가수 윤형주 씨를 전면에 내세운 장기 문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상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첫 프로그램이 이번 주말에 펼쳐집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2020년까지 700억 원대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예정인 동주 형주 문화의 뜰 조성 사업. 시와 대중음악에 지역의 상징성을 융합하는 초유의 장기 문화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는 첫 프로그램이 이번 주말 광양항 해양공원에서 8월의 별 해는 밤이라는 타이틀로 펼쳐집니다. 내년이 이제 윤동주 탄생 100주년인데다가 통기타고 나도 50주년이다 보니까 뭔가 하여튼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시와 노래가 어우러진 이런 음악 축제를 준비하시게 돼서 재개식하게 된 것입니다. 세시봉으로 대표되는 옛 통기타 공연과 젊은 층의 트렌드로 떠오른 버스킹 공연의 흥겨움 속에 윤동주 시인의 문학과 정신세계가 단체 신앙송 등으로 어우러진 독특한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지역민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윤동주 시인의 팬 모임이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어떤 시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나라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승하고 또 널리 알리고 또 우리 광양의 브랜드화했으면 좋겠다. 윤동주 시인의 단 한 부 자필 원고가 감춰져 시인과 시집을 세상과 연결해 준 곳 광양. 지역과 시인, 가수의 인연 속에 태동한 문화 프로젝트가 지역 안팎의 관심을 끌어모으며 순항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건물터와 사람들이 오가던 보도터가 발굴돼 진남관 해체 복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진남관 해체 복원 작업을 위한 시굴 조사를 벌이다 진남관 동편에서 건물터와 사람들이 오갔던 보도터가 발견됨에 따라 가설 덧집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청과 함께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모두 150억 원을 들여 진남관 해체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작업 중단에 따라 가설 덧집 기초 보강 설계 변경을 통해 오는 10월쯤 다시 공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중국 최대 선사인 차이나 코스코 쇼핑그룹의 한국 법인 대표가 광양항을 방문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 선원표 사장은 오늘 코스코 쇼핑 한국의 진철유 사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7월 말 현재 코스코 측의 광양항 처리 물량이 전년 대비 27%가량 증가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 사장은 광양항은 앞으로도 중국과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항만이라며 여수 광양항만공사와 지속적인 논의를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다 무산됐던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전국 최초로 신안군에서 시작됐습니다. 선박 건조부터 운영비까지 모두 신안군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이 건조한 281톤급 여객선 섬들의 고향 1호입니다. 앞으로 증도와 자운도를 잇는 항로에 투입돼 하루 4차례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윗섬으로 불리는 지도와 임자도, 아랫섬으로 불리는 도초도, 안좌도 등은 가깝고도 먼 사이. 바닷길로 4.5km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여객선이 없어 배로 15분 만에 갈 거리를 2시간가량 차로 가야 했습니다. 아마도 저 아랫섬하고 교류가 전혀 안 되었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5분 정도 된다니까 앞으로 교류가 잘 되겠죠. 건조비용 33억여 원을 전액 부담해 신안군이 소유하는 섬들의 고향 1호는 국내 최초로 여객선 공영제로 운영되는 여객선입니다. 선장과 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안군이 채용했고 항해사와 갑판원도 뽑았습니다. 인건비와 연료비용,
보험료, 수리비와 관리비 등 연간 6억 8천만 원의 운영비도 신안군 예산으로만 충당할 계획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시도를 해서 성공시켜 내므로써 중앙부처에서도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바닷길의 공공재적 성격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시도. 정부가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포기한 여객선 공영제를 재정자립도 10.2%로 전국 243개 시군구 중에 239위인 신안군이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여수 돌산회타운이 새롭게 개발됩니다. 여수시 도시공사는 최근 돌산회타운 상인들과 상가 건물 인도 협의를 마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건물을 비우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시공사는 상가 건물이 인도되면 곧바로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여수시에 반환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재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돌산회타운은 지난 1992년 건립돼 시설이 낡은 데다 편의시설도 열악해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오늘부터 12개 읍면동을 돌며 시민과의 대화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첫 일정으로 광양읍을 방문해 LF스퀘어 건립과 목성지구 개발에 대해 시민들과 간담을 가진 데 이어 앞으로 2년간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투자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2일까지 6일 동안 각 읍면동을 돌며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여야 정치권이 호남 민심 챙기기에 바쁩니다.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아두겠다는 전초전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민주의 당대표 후보들은 막판까지 호남 민심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는 석 달 만에 다시 광주 전남을 찾습니다. 여기에 호남 출신의 여당 대표는 이제는 호남도 3당 체제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호남의 정치는 빅뱅이 이루어졌다, 대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변화에 결코 새누리당이 소홀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아있지만 여야가 너나 없이 호남 하는 이런 상황은 지난 4.13 총선에서 나타난 호남 민심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호남이 더 이상 하나의 덩어리로서 초결집력이 강한 단위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호남의 지지는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됐다는 거죠. 대구 경북의 지지와 충청의 대선 후보, 여기에 호남의 지지 확산으로 정권 연장의 퍼즐을 맞추려는 여당. 그리고 호남의 지지 없이는 정권 교체도 없다며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야당. 다가올 대선과 맞물려서 호남을 향한 여야의 구애 경쟁은 민심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기 전까지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저희 여수문화방송이 오늘 창사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전남 동부지역 주요 인사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 문평 공보담당관과 국립소록도병원 김광문 주무관 등에게 감사패가, 근속사원들에게 근속패가 각각 수여됐습니다. 여수문화방송 윤영욱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다매체 다채널 속에서 광고시장 위축 등의 어려운 시기를 맞아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고의 뉴스와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여수 MBC가 46년간 걸어온 길은 광양만권의 발전과 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중추 방송사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MBC 46년의 역사는 그동안 광양만권 발전과 격변의 현장에서 항상 같이 했습니다. 지난 1970년 남해 방송으로 첫 방송 전파를 발사한 데 이어 지역민의 여론을 한데 모아 일군 여수반도의 통합, 한국 경제 발전의 중심축이 된 광양 컨테이너부두 개장, 우주항공 발전의 초석을 다질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건설, 여수해안 관광의 토대를 마련한 세계박람회와 국가정원 지정을 이끌어낸 정원박람회까지 여수 MBC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역민이 관심을 가질 지역 현안, 지자체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여수 MBC가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수 MBC는 새로운 도전과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매체 다채널의 방송 환경 속에서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콘텐츠로 지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광역 도시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며 사회 약자를 배려한 따뜻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영화관 개설과 지역 꿈나무인 청소년들을 위한 방송 아카데미는 지역민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좋은 방송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시청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1등 기역사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46년. 300년을 앞둔 작년의 품격 있는 방송사로 지역민의 열정을 응원하며 여수 MBC는 한층 시청자 곁에 다가설 것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시가 전 세계 평생학습 도시들로 구성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순천시는 200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제1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대상 수상 등 평생학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 평생학습 시민 참여율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회원 도시 간 상호학습 촉진, 연계 강화, 파트너십 구축, 전 세계 평생학습 실천 지원 촉진 등의 역할을 하는 국제 네트워크 협의체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 재지정을 위해 예산 지원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 중인 여수고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자율형 공립고로 재지정해달라며 최근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최근 여수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교육 경비로 연간 4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가 전라선 KTX 운행으로 발생한 폐선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전라선 옛 미평역에서 주민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폐선 부지 공원화 조성 사업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3년까지 옛 여수역 인근 마레 터널에서 율촌역 구간 21.4km에 이르는 폐선 부지를 모두 962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을 갖춘 근린공원 6개소와 문화공원 2개소로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의 공공부문 무인기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역 전략산업으로 무인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고흥군은 농약 살포용 무인기 보급에 이어 무인기 촬영 영상 제작, 실종자 수색, 산불 감시, 적조 예찰 등 무인기가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 밖에도 국비 6억 원과 민자 4억 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무인기를 활용한 도서지역 물품 배송 실증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전남 기후환경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를 공유했습니다.